법보단경 행유품 제1 제1 행유품이라 해도 되고 행유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래를 말합니다. 육조 스님이 어디서 출생을 하셨고 또 어떻게 법을 열으셨고 또 법문하신 그런 내용들을 유래를 행적과 유래입니다. 행적 유래에 대한 것을 행유품이라고 해요. 품이란 말은 종류별로 구분해서 무슨 품 무슨 품 해가지고 여기에 여러 품이 나오죠. 첫 번째가 행유품이요. 다른 책에서는 행유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오법전이라고도 나오죠. 법을 깨닫고 법을 의발을 전해 받았다는 걸로 오법전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바로 행유라요. 오법전이 법을 깨닫고 의발을 전수받은 거. 이렇게 해서 오법전이 제1. 그게 바로 행유품이라요. 시의 대사가 지 보림 하거신을 그때 대사께서 육조 대사께서 보림사에 이르러 오시거늘 소주 유자사가 여 갈료와 입산하여 소주 고을입니다. 광동성에 소주 고을 성이 유시입니다. 그래서 유자사라고 하죠. 김씨면은 김자사라고 갈 건데 유씨니까 유자사 이름은 거입니다. 유거 유자사 자사는 지방 장관입니다. 유자사가 여러 관료와 자기 부하들 관료와 더불어 산에 들어와서 산은 보림산 바로 보림사 육조스님이 계시던 그 산에 들어와서 청사 출어 성중 대범사 강당 하시와 유중 개연하사 설 바하바냐 바라밀 법 하소서 한데 토가 좀 복잡하네요. 사를 사는 육조스님이죠. 스님을 청하여 어디에 청했냐면 대범사 강당 그 성 안에 대범사라는 절 강당에 스님이 나오시기를 청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대중을 위하여 인연을 열어주어서 정법가에 뭐 새로운 인연을 뭐 옛 인연을 위해서 뭐 새로운 인연을 있듯이 그런 건데 정법가 제1절보다는 2절이 나아요. 그런데 1절 그 것이기는 가사는 조금 잘 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기는 1절만 가지요. 그것이 좀 덜 좋았다는 거예요. 내 말은. 옛 인연을 이어서 뭐 새로운 인연을 그런 정도 가지고는 법을 들을 만한 법에 대한 중요성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제 2절에 보면은 그와 비슷한 것이 또 나오는데 가사 그건 잘 나왔죠. 차라리 제 2절이나 3절이 더 잘 됐어요. 인연을 여는 것은 법연을 연다 말이죠. 법을 새로 열어가지고 마하바냐 바라밀법을 연설하도록 초청을 했단 말이죠. 마하바냐 바라밀인데나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법이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좀 하십니다. 마하바냐 바라밀법이라고. 마하란 말은 크다는 말이고 유대하다는 말이고 바냐란 말은 지혜란 말이고 밑에 보면 다 설명이 나옵니다. 바라밀은 전덕에 이르러 간다. 생사고해를 벗어나서 저 열반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에도 요단강 건너서 뭐 요단강 건너는 것이 내나 불교의 그 도피암 저 언덕에 이르러 간다는 것을 모방한 거예요. 모방한 것이 많습니다. 성경이 보면은 법화경의 궁자 비유를 성경에는 탕하유로 이렇게 말했었죠. 사께서 승좌차에 자리에 오를 차음에 그때 그 말이죠. 오를 참에 유자사 관료 30여인과 유종학사 30여인과 유종이라서는 유교 종교죠. 거기에 유생들, 배우는 선비들, 학사, 요즘에는 학사가 있고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죠. 그냥 옛날은 옛날도 박사라는 그 제도는 있었어요. 박사는 옛날에 벼슬을 박사 벼슬을 주었었죠. 한나라 때. 석사라고 한 말은 잘안 썼고 학사는 많이 쓰죠. 옛날 벼슬도 학사가 있죠. 한림학사. 최고운 선생이 한림학사 처음 중국 당나라에 들어가서 12살에 한림학사가 되었잖아요. 그런 벼슬로도 하기도 하고 벼슬 안 했더라도 그런 유생들을 학사라고도 하지요. 30여인과 승리 도속 일천 여인이 남성을 승이라고 여성을 이라고 하지요. 남성 여성 도속은 출가 수도하는 사람을 도라하고 제가 세속에 계시는 분을 속이라고 하지요. 도와 속 일천 여인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천여 명 숫자죠. 동시에 장례하고 동시에 육조스님께 예배를 짓고 육조스님께 절을 하고 원문 법요 가더니 법요를 듣기를 원하더니 법의 가장 중요함을 설법을 듣고자 해서 예배를 하고 법문 초청을 하고 있다 말이죠. 대사께서 고중하시되 대사는 육조스님입니다. 육조스님께서 여러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사대 선지식아 아까 내가 선지식이라고 자꾸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을 다 선지식이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육조스님이 선지식이여 총정심하여 모두가 마음을 깨끗이 하여 청정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잡념을 거두고 마음을 청정히 하여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시라 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을 일념으로 생각해라 말. 염불하듯이 부처를 생각하면 염불이고 마하반야를 염하면 염 마하반야 바라밀법이죠. 대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육조 대사께서 양구하시고 양구란 말은 한참 있는 거예요. 말 없이 한참 계시다가 부고중왈 다시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라. 이제 법문이 시작됩니다. 육조스님은 선지식이여 보리 자성은 본래 청정하니 보리의 자성은 본래부터 청정한 거라 말이야. 후천적으로 닦아서 청정한 것도 있지만은 선천적으로 닦기 이전부터 부처와 똑같은 마음자리. 보리는 깨달음의 마음자리죠. 깨달음을 바로 도자리를 보리라고 해요. 보리의 자성. 불성을 바로 보리 자성이라고 해요. 자기를 자신이라고 하지요. 자기 마음을 자심하고 자기 성품을 자성 그래요. 자신 하듯이 보리란 말은 깨달음이라고 그 전에 말했던가요? 각이라고 번역해요. 각 또는 도라고도 번역하고 도자리 또는 지혜라고도 번역하고 성불하면은 보리를 얻는다고 하지요. 보리 자성은 바로 불성 부처를 보리라고도 하지요. 불을 각이라고도 하잖아요. 불을 번역하면은 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 마음은 그 뜻이죠. 불성은 그 말과 같은 말이죠. 보리자성이 바로 불성이에요. 불성은 본래 청정하다 말이죠. 그 도리를 알면은 빨리 견성성불 갈 수가 있죠. 단용차심하면
지교 성불하리라. 다만 이 마음을 쓰면 본래 청정한 불이 자성의 마음만을 항상 쓰게 되면 지교 성불하리라 바로 알아가지고 부처가 될 것이다 말이야.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말이야. 진실명의 지도는 문안이라.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것이 없다고 했죠. 그 말씀도 요 아까 지교 성불처럼 그런 말씀 그 사상이 같잖아요. 지도는 문안이라.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란 말은 지극한 도는 도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극한 최고 최상의 도는 어려움이 없단 말이죠. 쉽다는 말이죠. 단 분별심, 취사 선택하는 쓸데없는 잡념, 망상만 일으키지 않으면 지도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없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와 같이 본래 청정한 그 마음만 그대로 쓰면은 바로 알아가지고 부처가 될 것이다. 능가경을 만일 이것이 달마 대사께서 능가경 금강경을 나의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해가 대사에게 전해가지고 육조까지 금강경 많이 독송했잖아요. 능가경도 했는데. 능가경의 오법이 가장 그 표현을 잘했어요. 다섯 가지 법. 능가경의 다섯 가지 법을 말했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상이 있고 처음에 명이 있고 그러니까 법자를 붙여도 되지요. 오법이 처음에는 상법. 관상 보는 상법이 아니에요. 예? 상, 그 다음에 명, 그 다음에 분별, 그 다음에 정지, 여여. 여기까지가 중생들이 모두 하는 거죠. 상이란 말은 어떤 아상이든 인상이든 중생상이든 수려상이든 상은 물상이든 이런 것도 다 상입니다. 범소유상. 형상이나 물상이나 사상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천태만상이 다상 아니요? 우리 중생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게 전부 다 상이죠. 물체가 다 물질이 다 상이니까. 또 그다음에 물질에 대해서 모든 것에 사물에 대해서 이름이 다 있죠. 이건 컵이다. 이건 시계다. 이건 책이다. 책상이다. 그것에 대해서 원래는 무명 무상인데 무명 무상 절일체 법성계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는 그것을 무명 무상 절일체 일체가 다 끊어진 거.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이 상과 명에 대해서 상은 하나 물질계 정신계 모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상명에 속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별을 일으키거든.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 청정을 오염으로 만드는 거요. 잡념, 쓸데없는 마음의 갈등, 여러 가지 그 착잡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좋다, 나쁘다, 선악, 시비 따지고 모두 분별을 내는 거. 여기까지는 중생들이 하는 짓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지와 여여는 보살과 부처들이 하는 바른 지혜와 여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 진여의 자리. 이두 가지의 두 가지만을 전적으로 따르면 깨닫게 되죠. 이 자리는 본래 청정한 자리고 이 자리에서 오염된 것이 상명 분별이라. 그래서 기신론에도 집치괴명이 나오죠. 육축 가운데. 처음에는 업상, 전상, 현상, 참세가 있고 그다음에 지상, 상속, 집치괴명 그런 것들이 모두 상명 분별 아니요? 그러니까 분별만 떠나면은 마음이 청정한 거요. 그 마음만을 쓰면은 바로 성불할 것이다 말이죠. 선지식아 차청 해능의 행유와 득법 사이하라. 선지식이여 해능은 육조스님 자기 자신을 가리킨 거죠. 나의 행유와 행적 유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법을 얻게 되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다는 거. 행유와 법을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사실과 그 뜻을 들어보라 말이야. 이제 당신 지내나온 이야기를 하십니다. 육조스님이 이제 처음 자기 족보부터 말한 거예요. 능어 엄부의 본관은 법량이라. 능은 해능. 당신의 아버지를 엄부라고 하죠. 엄부 자모. 아버지는 엄하니까 엄부라고 하죠. 엄한 아버지의 본관은 법량 옷이다 말이죠. 법량이 그 본래 본관이요. 지명이죠. 가령 울산 김씨, 광산 이씨 하는 것처럼 좌광유 영남하여. 좌광이라 해서 좌천한 거예요. 어찌다 나라에서 밑비가지고 영전하지 못하고 전락등을 구양사리처럼 구양사리 하는 것이 다 좌광이요. 좌천이나 같은 말이요. 좌천되어가지고 영남에 흘러와서 영남 지방인 광동성 그쪽 그 육조스님이 태난데요. 여기 영남은 아니에요. 여기 경상도를 영남이라고 하는데 육조스님이 태난 광동성 남방 남부 지방을 영남이라고 그래요. 영남에 흘러 들어와서 자학 신주 백성하니 신주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신주 고을이죠. 자신이 불행하여 이 몸이 불행해서 부 조망하고 아버지가 또한 일찍 돌아가시고 노모께서 고유하여 늙은 어머니만 혼자 고아 하나 육조스님 아들 하나 보고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래 남해하여 남쪽 바다로 우리나라에도 남해가 있죠. 경남에 남해 남해를 뒤집으면 또 전남에 해남이 강원도 평창이 있는데 또 그걸 뒤집으면 창평이라는 게 있고 남해 지방으로 옮겨와가지고 간신 빈핍커널 간신이라서는 지내기가 생활이 곤란한 거죠. 어렵고 괴롭단 말이에요. 괴로울 신자 배울 신자 어렵고 곤란해가지고 빈핍하거나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 것을 빈핍하다고 해요. 궁핍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육조스님이 총각으로 시장에서 나무를 팔더니 나무 짓자 나무꾼이라요. 내가 육조스님도 처음에는 나무꾼이 일조에 참 큰 대선지식이 되셨지. 저 천태종 그전 두 번째 교주가 누구냐면은 남태충인가 뭐 있죠. 예? 남태충인가 뭔가 그분도 그 박상월 스님 그 밑에 불목했어요. 나무 불태지고 나무하고 그런 분이 존경돼가지고 천태종에 출세했죠. 그 대구 사람인데 또 구산 스님도 과거에 이발사 했잖아요. 소구산 스님 어디요죠? 송광사에. 그래서 대선지식이 되었죠. 과거를 묻지 말라. 자, 발심만 해서 도만 깨치면 되었지. 뭐, 과거가 뭐, 어떻게 되었건 뭐, 그건 쌍놈이 되었건 뭐, 도둑놈이 되었건 상관할 게 없어요. 500나은이 다 도둑놈이었어요. 과거. 부처님 500나은 상수 지자들 모두 산적이라요. 500산적. 말이 났으니까 말이지. 올산스님도 옛날에 마적단에 다니던 그가 그러니까 과거를 물을 필요는 없어요. 과거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도만 잘 깨우치면 되지요. 육조스님도 천한 그 나무꾼이라요. 나무를 팔더니 그때 한 손이 있어서 나무를 사거늘 나무찜을 지고 와서 시장에 파는데 나무를 이제 산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량 송지 객점하니 하여금 이제 객점으로 여관 같은 데죠. 보내어서 갔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손이 이제 나무찜을 갖다 주니까 손이 나무찜을 거두어 가거늘 능이 돈을 얻어가지고 나무를 팔아가지고 돈푼이나 얻어서
문득 문 밖에 나오다가 재수가 대통한 거죠. 문 밖에 나오다가 깨치게 되는 거예요. 옛날 진묵대사는 시장 부안 같은데 시장에서 산에서 약을 많이 캐다가 이제 길가에 그 전을 벌려놓고 약초를 많이 놓고 이제 누구든지 사가라고 그냥 놔두고 있는데 하루 종일 안 찾아오면은 약 하나도 안 팔리면은 석양에 이제 약그리미를 다 짐을 꾸리면서 오늘 재수가 대통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어느 때는 또 사람이 막 분비가지고 약을 잘 팔리면은 나중에 이제 파장에는 말하기로 오늘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영 별 볼 일 못 봤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대로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약을 많이 팔면은 재수가 대통했다고 하는 건데 반대로 약을 못 팔 때는 재수가 대통했다고 하고 약이 잘 팔리고 사람이 많이 웅성거릴 때는 재수가 없었다고.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많이 붐비면은 당신 공부에 아마도 신경이 그리 가니까 재수가 없는 거고 사람 아무도 안 찾아오고 조용하니 하루 종일 자기 혼자 이렇게 있으면 공부가 잘 되니까 재수가 대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육조스님은 여기서 이제 나무 팔고서 진묵스님하고는 좀 다르죠. 재수가 대통하게 되었어요. 견 일개기 송경하고 어떤 한 손이 경을 읽는 것을 독경하는 소리를 듣고 보고 능이 일문경 운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경은 금강경이라요. 금강경에 그 말이 나오죠. 응당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그 금강경에 독경하는 그 말을 한번 듣고 머무른 바가 없다는 말은 집착한 바가 없이 상에 머무른 바 없이 마음에 집착을 두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말이죠. 그러니까 상명 분별만 떠나면 이 분별만 내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은 정기여여로 용심을 하는 거죠. 무주상으로 마음을 써라 말이죠. 그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법문이죠. 그러니까 중국말이기 때문에 그 말로 읽으면 무식해도 그 뜻은 알 수 있잖아요. 일자 무식 난 놓고 기역자 모르는 사람도 소설책 읽는 소리 듣고 알죠. 아낙네들도 알고 할마시들도 알죠. 일자무식도. 그와 같이 육조스님이 글도 공부를 안 했거든. 무식해도 중국말이니까 알고서 그래가지고 신지깨워라. 마음이 곧 개호하여 마음이 열려서 깨달아서 수문호대 객송학연고 드디어 그 손님에게 묻기를 객은 어떤 경을 외웁니까? 그러니까 객이왈 금강경이라 금강경을 지금 외웁니다. 다시 묻되 육조스님이 다시 물으시되 종 하소래며 하소래하여 지차 경전고 어느 고수로부터 와서 고소자요 이 경전을 가졌느냐 이 경전을 수지해서 어디서 이 좋은 경을 듣고 배웠느냐 그 말. 그러니까 객이 말하기를 아종 근주 황매현 동선사 객으로부터 나는 왔다 말이오. 고을 이름이 근주고을이죠. 황매현 큰 고을은 근주고 작은 고을이 황매 조그마한 고을이죠. 동선사는 절이고 동선사 절로부터 왔다 말이오. 다른 책에는 객자가 없는데 여기는 객자가 있죠. 동선사 내라고 그게 더 낫잖아요. 객자가 없는 게 나은데 이 책은 객자가 있어요. 기사는 그 동선사 절은 그 절은 시 5조 인대사께서 5조 홍인대사요. 크롱자 홍인대사께서 제피 주화 크시던 그 동선사에 계시면서 교화를
맞다서 그 절에 그러니까 조실 스님으로 법을 펴신 분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 동산사 절에 오조 홍인대사의 문화생이 문인이 제자들이 1,600여라 1,000명이 더 된다 말이에요. 유자는 또 유자요. 1,000명이요 또 남음이 있다 해도 되고 1,000명 이상 다른 데에서는 700명이라고 나오기도 하죠. 700명이 되었건 1,000명이 되었건 불어서 말하면 1,000명이고 정확한 숫자는 한 700명 되었겠죠. 군대 것이 저 행군할 때 자기 군대가 한 5만 명 든 것도 10만 명이라 100만 명이라고 막 공갈치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다른 적들이 겁을 내지 그 숫자 그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쟁할 때 숫자를 막 불어서 말해야 하거든. 아도 피중하여 내가 저 동선사 가운데 도달해서 이르러서 예배하고 홍인대사에게 예배를 하고 정수 차경하니 이 경을 금강경을 들어서 받았다 말이죠. 대사께서 상관 승속하시되 대사는 오조 홍인대사요. 오조 홍인대사께서 항상 승속 모든 사람들을 승려와 일반 세인들을 권하사되 단지 금강경하면 직자 견성하여 다만 금강경만 가지면 곧 스스로 자기 마음자리 신성을 보아서 견성을 해서 지교 성불이라 가시더라 할세. 바로 알아가지고 성불할 것이라고 했다. 그때는 금강경만 읽어가지고도 견성성불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도를 했죠. 화두를 들거나 공안을 챙기거나 무슨 다른 관법을 하거나 그런 건 안 하고 금강경만 읽어도 된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금강경 읽어봤자 뭐 도레미 타불이죠. 잘 안 되죠. 견성은 안 되죠. 견성은 안 되고 견상만 되죠. 상만 보고 있어요. 성과 상이 달라요. 성은 성이 이치고 상은 어떤 외형적인 물상이나 외상이나 형상 같은 건데 상에 끌리면 안 돼요.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